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방문찬입니다. 나만의 AI 스피커 만들기 파트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성 명령 녹음하고 전송을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처음에 마이크로폰 헬퍼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입력이 되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되면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녹음을 한 음성이 사용자가 말을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사용자가 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 보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요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얘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앱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느냐 하면, 클라이언트 스테이지라는 그 이뉴머블이 있습니다. 이뉴머블을 이용을 해서 현재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관리를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음성 인식을 했을 때 스피치 레코지나이즈가 될때그 음성에 대한 결과는 스피치 레코지나이저의 뭐 Result Generated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결과를 내뱉어 줍니다. 그래서 저 Result Generated 이벤트를 Result Generated Observabl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Observable을 Subscription을 해서 Subject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고, 요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뷰 모델 자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스테이지 체인지드라는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스테이트 체인징 옵저버블이라는 녀석을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즉이 이벤트를 옵저버블하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변수를 다시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그 서브스크립션은 서브젝트가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 서로 다른 이벤트를 하나의 서브젝트로 묶고요. 이 서브젝트를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상태값을 확인을 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소스를 보고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폰 헬퍼라는 클래스를 이전 프로젝트에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폰 헬퍼는 오디오 그래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레코딩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채널, 그다음에 비트 퍼 샘플, 그다음 샘플 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녹음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는 UWP 앱에서 오디오 관련된 어떤 특수 효과라든지 조금 더 세밀하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오디오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후로 이 뭔가 지금 현재 이 앱에 있는 기능보다 더 좋은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노의 16비트의 16,000Hz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빙 스피치 API가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데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성 샘플링한 파일의 타입이 바로 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파일을 저장을 할때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디오 그래프 세팅을 스피치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사이즈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메인 뷰 모델 쪽에서는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이벤트를 뷰 모델 내부에서 사용하기 쉽게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죠.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고 이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상태 값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이 클리너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클리너를 호출을 했을 때 헤이 클리너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태가 스타트 컨버세이션으로 변경이 되겠죠. 상태 값이 스타트 컨버세이션이 되죠. 그래서 스타트 컨버세이션이 돼서 들어오면 여기서 스타트 컨버세이션이라는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고요. 그리고 봇한테 스타트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시스템 메시지를 플레이를 시켜주거든요. 이 시스템 메시지 파일은 이미 기존에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놨던 폴리 음성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음성 파일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이 hello.mp3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을 실행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스템 메시지를 호출해서 봇에게 어떤 플레이 시스템 메시지를 이용해서 음성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시스템 음성 출력. 시스템 음성을 출력을 하고 나면 시스템 출력을 하게 되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레이 시스템 보이스가 됩니다. 상태 값이 시스템 어디서 저걸 해주냐면은 요 플레이 시스템 메시지에 보시면 요 내부에서 해당 상태 값을 플레이 시스템 보이스로 변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 값을 변경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음성이 출력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아까 이제 파일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되면 파일 이름은 hello mp3였죠. 그 파일을 요 폴더 sf 폴더 밑에 시스템 보이스 밑에 있는 hello mp3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고요. 요 파일 자체는 컨텐츠 타입이고 copy if new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 폴더의 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 파일을 열어주죠. 파일을 여는데 랜덤 옥세스 스트림이라는 파일 스트림으로 열어서 프로퍼티에다가 세팅을 해주면 이 랜덤 옥세스 스트림을 누가 읽어요? 재물의 미디어 비헤이비어가 이 프로퍼티에 있는 그 값을 읽어서 플레이를 시켜주게 됩니다. 미디어 비헤이비어는 음성 파일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용도죠. MP3 파일을 출력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가 출력이 끝나면, 그러니까 음성 파일에 대한 출력이 정지가 되면 미디어 엘리먼트에 미디어 엔디드 이벤트를 인보크 커맨드 액션으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미디어 비헤이비어는 해당 파일을 미디어 엘리먼트한테 플레이를 시키도록 해주고요. 이 미디어 엘리먼트의 실행이 끝나면 미디어 엔디드 커맨드가 호출이 돼서 미디어가 종료됐다. 플레이가 끝났다라는 거를 뷰 모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음성 출력이 끝났어요. 음성 출력이 끝나면 시스템 보이스가 출력 종료가 되겠죠.
그쵸? 출력 종료가 되면 미디어 엔디드 커맨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톱 시스템 보이스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톱 보이스 상태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레코딩 보이스를 바로 호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거기가 어디냐면은 미디어 엔디드 커맨드, 얘를 따라서 가보면, 네, 미디어 엔디드 커맨드는 execute media ended 커맨드가 있고요. 이 안에서 현재 상태가 play system voice냐, play voice command result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play system voice였기 때문에 시스템 음성을 출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stop system voice라는 상태로 변경을 해줬어요. 그럼 stop system voice로 상태를 변경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다시 오겠죠? 여기 다시 와서 다이얼로그에다가는 스탑이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레코딩을 바로 호출을 해줍니다. 레코딩을 호출을 해주면 얘가 3초 동안 녹음을 하게 돼요. 녹음을 시작합니다. 몇 초? 3초 동안.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줘요? 상태 값을 다시 스타트 레코딩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스타트 레코딩으로 바꿔주고 녹음을 계속하게 되겠죠. 이때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얘가 is speech detected를 일단 false를 해줬어요. 얘가 뭐냐면은, 내가 마이크로 입력을 받았는데, 그 입력 받은 것 중에 speech 한게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서 설정을 해주냐면은, speech recognizer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speech recognizer에 가서 보시면, result generated 하는 이벤트만 하나를 observable로 만들어서 subject에서 subscription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쓰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speech recognizer에서, 상태 값이 바뀔 때, 현재 스피치 레코지나이저의 상태 값이 바뀌는 이벤트를 옵저버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옵저버블을 하고 있다가 걔가 어떤 상태 값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죠. 반환을 해주는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상태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운드 스타트, 사운드 엔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이크로 어떤 소리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 speech detected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값이 speech detected인 경우에는 is speech detected를 true로 해서 음성이 입력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매우 중요한 거죠. state change 이벤트를 통해서 음성이 입력이 된 건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state changed 이벤트를 서브스크립을 해서, 얘는 그냥 자체 서브스크립을 하고 있어요. 얘가 별도로 서브젝트를 서브스크립을 할 필요는 없어서 얘는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죠. 마이크 입력 중에 음성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3초 후에 녹음이 종료가 됩니다. 녹음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다시 스톱 레코딩으로 바뀌는 거죠. 스톱 레코딩을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톱 레코딩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3초짜리 옵저버블을 구독하던 거를 구독 해지를 시켜줍니다. 구독 해지는 이런 식으로 디스포저를 해줌으로써 구독 해지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스톱 레코딩이 되면, 자, 그 3초 동안 음성이 입력이 된 거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서 음성이 입력이 됐으면 여기 send message to both async에다가 state 데이터 내부에 뭐가 있냐면은 요 데이터에 파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가지고 가서 파일 명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파일을 여기서 열죠. 열어서 파일을 read all 바이트로 모두 다 열어서 베이스 64를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변환된 값을 attachment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bot 메시지 중에
네, 일반적인 텍스트 말고 그 외의 것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도 같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보낼 때, 뭐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냥 직접 파일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직접 파일을 보내서 그걸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던데, 잘안 돼서, 그냥 저는 어태치먼트에다가 베이스 64로 만든 그 음성 파일을 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냥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단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로 이제 빙 스피치 API한테 일단 줘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송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데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죠? 그 상태값. 상태값이 쭉 바뀌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아웃풋에 디버그로 출력이 되겠죠? Hey, cleaner. 안녕하세요. 도움말이 필요하시면 도움말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cleaner, 도움말. 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난해해서, 요 디버그 결과로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타트 컨버세이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봇한테 스타트라고 보냈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 시스템 보이스가 됐고요. 그럼 플레이 시스템 보이스 했고, 스탑 시스템 보이스, 그렇죠? 상태값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탑 시스템 보이스, 그 다음에 스타트 레코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스피치 디텍티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스피치 디텍티드. 이 스피치 디텍티드가 나오게 하려면 좀 문장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클리너를 앞에 붙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냥 도움말이라고만 하면 얘가 진짜 스피치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줘서 해줘야 돼서 클리너 도움말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두 단어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치 디텍티드가 돼서 그다음에 스탑이 되니까 스탑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얘는 스피치가 디텍티드가 되어 있으니 여기를 타겠죠. 그래서 이쪽에 send message to bot에 들어와서 보니까 파일이 있어서 파일을 베이스 64로 바꿨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그 내용을 어태치먼트에다가 집어넣은 후에 봇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작업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